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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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풀이요 싹 다 죽었어요. 지긋지긋한 풀 때문에 걱정이시죠? 농사가 이 풀 때문에 무서워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오늘은요 들깨 아줌마가 풀 걱정 없이 한 방에 쏵 죽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텃밭 농사를 짓거나 이러신 분들은 또 농약을 통해서 풀을 죽이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또 여자들은 또 풀약하기도 쉽지만이 않아서 저는요 오늘 초간단 손쉽게 구해서 한 방에 싹 죽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요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거는요, 일반 생수통 뚜껑에는 맞지는 않아요. 보통 뭐 코카콜라, 뭐 음료수 통 이런,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담근주 통이었는데 이런 통에 꼭다리에 이게 꽂아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만 따로 이제 사용할, 판매해서 사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인터넷에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4,000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엄청 싸죠? 근데 분사력도요 제법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 제법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고요 쭉 하면 물이 제대로 분사됩니다. 이렇게 음료수통이나 이런 통에 맞춰서 이렇게 살포하시면 정말 좋거든요. 이제 조만간 배추 또 심으시면 배추에도 벌레를 뿌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천연 살충제들 만드셔가지고 뿌리시면 좋으시고요. 자, 이렇게 통 하나에 분사되는 거 하나 준비하시고 오늘의 가장 풀을 죽일 수 있는 바로 요 놈입니다. 요게 뭐냐? 빙초산인데요. 이게 빙초산이 보면요 반밖에 안 들어있죠. 이게 180ml예요. 저희 동네는 조그만 거밖에 판매를 하지 않아서 지금 1.5L 이렇게 인터넷에는 더 많은 양의 판매를 해서 지금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고 요거는 그냥 마트에서 180ml를 사왔습니다. 지금 요 양이 왜 담담을 않나 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들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빙초산은요 이제 저온에 이게 언대요. 그래서 얘를 가득 채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아마 빙초산을 사시게 되면 뭐야 왜 이래 할 정도로 이 양이 조금 들어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빙초산과 그리고 빙초산하고 또 풀에 찰싹 잘 달라붙더라고요. 퐁퐁 트리오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종이컵에 제가 한 반컵에서 조금 넘나 반컵 이상의 요소를 가져왔습니다. 요거를 혼합을 해가지고요 쏴쏴쏴 풀에다 뿌리면요 아주 풀이 쫙 죽게 되거든요. 근데 희석 비율은 지금 제가 물을 1L를 넣었거든요. 그러면 1L의 기준에 빙초산은 5배 정도를 희석을 해서 넣어야지만 조금 강력하게 풀이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초산이 거의 180이라서 대충 1L에 180 정도 넣으면 거의 5배 희석 비율이 되고요. 여기에 요소와 함께 퐁퐁을 넣어서 이제 희석을 해서 이제 풀에다 살포를 해줄 거고요. 자, 이거는요 이제 친하신 농가 순비제 제주 농부님이 워낙에 이쪽으로 빠삭하세요. 그 농가 그 대표님하고 제가 또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풀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해보고 있고요. 제가 한번 살포하고요 얼마큼 또 잘 죽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요소가 좀 녹아야 되니까 요소에 요소 한 반컵 정도 넣고요. 이게 요소가 잎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요, 이게 잎이 말라서 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지금 참깨를 한 20일 후에 제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참깨를 수확하고 항상 매년 제가 잎을 일일이 다 따졌었거든요. 그래야 선별도 편하고 또 건조 안을 때도 깨끗하게 말려주고 빨리 말려질 수가 있는데 참깨를 요번엔 좀 제법 많이 심어서 일일이 잎을 따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요소를 한번 희석을 해가지고 옆면에 살포를 한 3일 전에 하게 되면 잎이 싹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소를 활용해서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제가 또 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제대로 있는지. 자, 이렇게 요소 집어넣어서 또 잘 흔들어 주고요.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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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다 녹이고 올게요. 몇 번 흔들어 보니까 금방 녹네요. 자, 퐁퐁이 아주 반을 꽉 찼습니다. 이제 빙초산 넣고요. 자, 이 풀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시간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보통 이거는요 풀을 죽이기 위해서 햇빛이 쨍쨍한 날 해야 효과가 좋아요. 아침 이슬 뭐 이렇게 있을 때는 하지 마시고 햇빛 쨍쨍할 때, 광합성이 잘 들 때 그때 오전 햇빛 쨍쨍할 때 해주시면 효과가 더 만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5배 희석으로 해보는데 그래도 안 죽는다
좀 풀이 억세거나 큰 풀들은 더 안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빙총산을 강력하게 넣어가지고 살포를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아우 쉽네. 쉬어서 쉬어버려요. 지금 땀벙벅에 날씨가 다행히 어제 그렇게 비가 쏟아지더니요. 또 날씨가 쨍쨍합니다. 하늘은 도와주네요. 하루는 비가 옴팡지게 하루는 햇빛을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쏴쏴쏴 부려주러 갈게요. 여기 보면 정글이죠. 아, 여기를 몇 번 뽑았는데도 뽑다가 지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지금 여기 눌러주면 되고요. 한번 분사해서 자 모두 다 죽어버려라. 어우 좋습니다. 이거 4,000원의 행복. 자 햇빛 쨍쨍할 때 꼭 뿌려주셔야 되고요. 이런 건 억세서 아주 뿌리까지 깊게. 어우 냄새. 그래도 몸에 나쁜 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식초랑 빙초산 이런 거 먹잖아요. 그리고 순비대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빙초산은 이렇게 뭐 5배 희석을 해서 사용하지만 일반 식초로는 그냥 원액을 쓰셔야 그나마 죽을 수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일반 식초가 아니라 3배씩 정도 식초로 사용하셔야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어요. 원액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뿌리자마자 바로 죽는 건 아니고요. 풀약을 하셔도 풀이 서서히 죽잖아요. 하루 이틀은 최소한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틀 후에 다시 또 나타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빙초산을 뿌리고서 지금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얘는 벌써 이렇게 색깔이 변했어요. 이런 연한 이런 것들은 바로 색깔이 이렇게 변했네요. 지금 이렇게 연한 것들은 이렇게 1시간만 해도 색깔이 변하고 더 일찍 뿌렸어야 되는데 해가 떨어졌네요. 아무튼 햇빛 쨍쨍할 때 뿌리시고 또 관찰해 보겠습니다. 어제 지금 이게 하루도 안 됐는데요. 풀이 색깔이 한번 때깔 보세요. 얘가 죽으려고요. 시들시들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 이 빙촌산을 희석해가지고 뿌렸을 시기에 한 4시쯤 했나요? 그래서 약 해가 바로 또 꺾이는 바람에 아우 요거 할 때는요. 해가 쨍쨍할 때 약발이 더 잘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날 이게 효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요. 그래도요. 효과가 대박으로 좋습니다. 그래도요. 방심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햇빛이 쨍쨍할 때 대낮에 꼭 이렇게 살포를 하시면 효과가 더욱더 좋다는 거 알고 가시고요. 들깨 가족 여러분 이렇게요 풀 죽이는 농약 사용하지 않고도요 친환경으로 빙초산 사용하셔서 풀을 또 잡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무더운 여름 건강 챙기세요. 바이바이.